AI 빌더가 만들어준 거를 검토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그걸 피드백하고 고치면서 나도 배우고 수정할 수 있거든요. 요즘 구글의 오팔, NLN의 프롬프트 빌더, 말로 하는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.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이제 굳이 NLN 같은 거 배울 필요가 있나? AI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?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일수록 NLN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유는 간단해요. 첫 번째로 코딩은 결국 언어입니다. 예전에는 통역사가 없으면 외국인과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죠. 하지만 지금은 전자사전도 있고 구글 번역도 있고 굳이 단어랑 문법을 몰라도 필요한 문장은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고 우리가 영어 공부를 안 하나요 지금? 아니잖아요. 왜냐면 어느 정도 알아야 통역기든 번역기든 제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요. NLN도 똑같습니다. 두 번째로 NLN이 워크플로우를 만든다는 거는 언어 공부가 아니라 실무의 영역입니다. 요즘 몇몇 유튜버들이 이제 말로 코딩 다 된다, 알아서 다 해준다, 알아서 다 만들어준다, 그 말은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. 말로 시켜서 AI가 워크플로우를 만들게 하는 거는 비유하자면 신입사원한테 내가 할 일을 말로 하나하나씩 설명하면서 시키는 거랑 똑같아요. 단지 손이 조금 더 빠른 직원일 뿐이에요. 그런데 그 신입사원이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나요? 아니죠. 결국에는 내가 다 지켜봐야 되고 피드백 주고 수정시키고 하다보면 내가 직접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. 물론 완전 초보자라면은 그래도 도움되지 않나요? 라고 할 수도 있죠. 근데 이것도 반만 맞고 반은 틀려요. 왜냐면 AI 빌더가 만들어준 거를 검토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그걸 피드백하고 고치면서 나도 배우고 수정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안 되면 오히려 더 헷갈리고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.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. AI 빌더를 제대로 쓰려면은 그 AI보다 내가 더 잘 알아야 됩니다. 그 수준까지 왔다면 세부적인 건 이미 본인이 직접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해요. 그래서 기본 틀 잡는 정도로만 사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NLN의 워크플로우를 설계하는 게 코딩에서 가장 중요한 밑그림을 그리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. 차근차근 배우시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바이브 코딩 할 때도 맨날 화내고 성질내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경험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신기술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를 진득하게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.